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캥, 발로 차다. 단순하죠? 그렇게 단순한 표현만 나오지 않습니다. 복잡한 표현이 여기서 출발되죠.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kick things off with some topics. 나는 kick off 할 거다. 출발시킨다, 시작시킨다 라는 뜻이죠. 미식축구에서 공을 세워놓고 선수가 공을 뻥 찹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한 행위를 kick-off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kick-off에는 시작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럼 some topics, 일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작하겠다라는 뜻인데 앞뒤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제가 있고 어떤 것들을 시작한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 haven't kicked that habit yet. 나는 아직 그 습관을 발로 차지 않았어요. 습관을 발로 찬다, 습관을 떼어낸다. 그리고 습관을 없앤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담배를 굉장히 피는데 담배를 몰래, 전에는 대놓고 피다가 이제 몰래 피는 거죠. 그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ve got a kick out of it. 난 그것으로부터, out of it, 그것으로부터 kick을 가졌다. kick이라는 것은 진짜 발로 차는 거죠. 그럼 발로 차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러면서 이거 좋다. 샌드백 같은 거 발로 차면서 와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정말 즐긴다. 하다 보면 막 그냥 아드레날린 솟고 기분 좋아져. 이러한 느낌. 바로 I've got a kick out of something. 뭐 something 대신에 it을 썼지만요. 이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I had to kick it up a notch. 나는 한 단계 더. A notch라는 게 눈금 같은 게 있고 눈금을 위로 올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을 한 단계 위로 올리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 한 단계 더 높여야 됐다. Kick it. 그것을 차서 한 단계 더 높인다. 다른 동사도 가능하겠지만 Kick it up a notch. 아주 잘 어울리죠. 발로 뽕 차서 한 단계 높인다. The pain is starting to kick in everywhere. 고통이 everywhere. 모든 곳. 이 말은 몸 구석구석까지 고통이 드디어 kick in 하기 시작하고 있다. Kick in이라는 건 어떤 것이 시작되는데 주로는 처음에 뭐가 시작이 돼서 조금 조금씩 진행되다 쫙 퍼지는 느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별로였는데 이제 고통이 막 느껴져요. 오, 심하다. 그러한 느낌. 평소 등산 전혀 안 하다가 어느 날 마음 먹고 10시간 등산했습니다. 그 다음날 몸이 쑤셔 죽겠죠. 그러한 느낌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instinct kicked in. 본능이 작용했다.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본능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결국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드러나지 않죠, 본능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푹 쓰러집니다. 아, 그럴 일 없습니다. 굉장히 강한데 푹 쓰러집니다. 그러면 제가 본능적으로 아들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겠죠. 그러한 느낌 가져보시면 됩니다. 본능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본능이 작용했다가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발로 차다, 킥.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단순한 표현에서 그냥 봤을 때는 뭐 그냥 무난한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반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킥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